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어, 쿠키맨 단독으로 나왔네요. 내가 오늘은 쿠키를 만들어줄 거야. 나한테 2024년 8kg 살찐 다음에 10월 16일 10월 16일 쓸데없이 8kg 살찐. 어? 여기까지 소문이 난 거야? 어쨌든 맛있게 만들어줄게. 물론 나랑 나 손을 쓰지. 에휴, 오늘도 수고하겠네 내 손. 먼저 오븐용 철판때기를 준비하고 그 위에 종이 호일을 깐다. 아이보리, 코코아 검정, 녹차 초록, 당근 주황, 단호박 노랑, 백년초 핑크, 클레이 쿠키 재료를 준비하고. 참고로 이거 뒷광고 아니다. 앞광고였으면 좋겠다. 자, 먼저 만화에 나왔던 그 쿠키 색을 조금 섞어서. 오, 말랑말랑하네. 향기는 그냥 밀가루 냄새. 우리가 아는 쿠키 색상 반죽을 만들어서 오, 이거 진짜 수제 쿠키네. 오, 짠! 만화에 나왔던 그 쿠키맨 모양의 그 쿠키. 가장 기본적인 쿠키. 아, 굽지도 않았는데 벌써 먹고 싶어. 자, 여기까진 연습이었다면 어?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을 만들어 보실까? 내가? 그럼 누가? 창을 꾹 눌러서 색이 안 만들어져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렇게 쿠키맨. 쿠키맨 이번 작품 너무 재밌어. 그리고 배가 고파. 냄새 때문에 배가 고파. 이번 작품은 선풍기 같냐? 어쨌든 구차기 쿠키. 왜 이렇게 선풍기 같지? 하여튼 이게 최선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은 퀄리티가 안 나와요. 어, 근데 너무 재밌다. 와우. 그럴싸해요. 오, 이대로 잘만 구워지면 되는데.
이번에 늑지 남매 재료가 남았네. 그러면 백초기를 표현했는데 nope. 이거는 백초기 친구. 백초기 아닙니다 여러분. 백초기 친구예요. 이게 재료가 너무 남아서. 이렇게 하트 모양.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 와, 이쁘다. 꽃 모양. 마지막 막대 사탕 쿠키까지. 오, 뜨거. 오! 우와! 잘 구워졌다. 대박. 아, 뜨거. 아, 뜨거, 뜨거, 뜨거. 짜잔! 쿠키맨의 쿠키 완성이요. 생각보다 쿠키맨 아저씨 너무 잘 나왔어요. 우와? 그러네. 파란색이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블랙 계열로 했는데 만화에 나온 그 아저씨 버전인 것 같아. 오, 괜찮다. 개인적으로 블랙 크라켄 정말 잘 나왔고요. 지팡이들, 기본 쿠키도 먹음직스럽고 이건 누가 봐도 초코치 쿠키 같네. 하트 쿠키도 잘 나왔고요. 별로 저 생각보다 잘 나온 구차기 쿠키 늦지 않네. 뭔가 좀 이상하다. 해바라기 잘 나왔고. 아, 배추기 친구구만. 안녕하세요. 그리고 마몬까지. 클레이 쿠키로 구운 쿠키들. 아, 참고로 나랑나가 요리를 못해서 오븐은 나랑나 방송을 촬영할 때 이용합니다. 그럼 쿠키 한번 시식해볼게요. 맛은 그냥 쿠키 맛이에요. 아, 너무 달거나 짜지 않아서 약간 싱겁지만 그래도 맛은 있는 그런 쿠키 맛. 계속 먹으면 어떡해. 제임스도 줘야지. 여러분도 나랑나 방송 보면서 신비한 파트 쿠키 한번 만들어보면 어때요? 참고로 집에 오븐이 없어도 프라이팬에 구울 수도 있다고 설명서에 써있었으니까 안 되는 건 없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나랑나 가족들도 직접 구운 쿠키 먹으면서 재미있게 보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 나랑나